안녕하십니까. 특전단 대위 유승민입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수자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내 수영장 인명구조는 총 3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 입수자 발견 시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입수자 구조 및 육상으로 이송하는 단계, 육상에서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이송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실제 입수자 발생 시 구조하는 절차를 시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수영훈련 중 이상의 원인으로 입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방에 입수자 있습니다! 전방에 입수자 발견! 최초 초동 조치를 완료 후 구조자는 입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조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 입수자의 의식이 있을 경우 주변에 있는 레스큐 튜브나 구명조끼와 같은 부유물을 입수자 근처에 던져 입수자가 부유물을 잡게끔 하여 구조를 실시합니다. 전방에 입수자 발견! 도와주세요! 의식이 없는 입수자의 경우에는 구조자가 직접 수영하여 구조를 실시합니다. 입수자를 구조한 후 지면으로 이송하는 방법은 수면과 지면 간의 높이 차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면과 지면 간의 높이 차가 거의 없는 수영 훈련장에서는 2인 이상이 직접 입수자를 들어올려 이송합니다. 수면과 지면 간의 높이 차가 있는 수영 훈련장에서는 데비트, 리터 등의 이송 장구를 이용하여 입수자를 지면으로 이송합니다. 지면으로 이송한 입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응급구조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4에서 6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입수자의 입에 이물질을 제거 후 턱을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5cm 깊이의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의식 회복 시까지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및 흉부 압박을 반복합니다. 심폐소생술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시켜 음성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시행 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결과에 따라 심장 충격을 실시하며 이때 환자와 접촉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전기 충격 후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급 요원이 도착하거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구급차와 응급구조 요원이 도착하면 군의관 판단하에 응급조치를 계속할지 바로 이송할지 결정합니다. 이송 결정 시 들 것을 이용하여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이상으로 실내 수영장에서 입수자 발생 시 인명구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